하늘을 보였을 때 내가 방문했을 때 당신의 그렇죠. 골동품 당신 구점에 방문했을 때 샌디에고에서 나는 샀죠. 근데 뭘 샀냐면 이 문장을 보면 what 나왔고 I believe은 중간에 사입 들어간 거 what was로 연결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내가 믿기에 어땠던 거 담배 케이스였던 거 1930년대로부터의 담배 케이스였던 걸 샀던 거죠. 최소한 그것이 방법인데 어떤 방식이야? 그것이 설명된 방식이죠. 어디서? 판매 라벨에 쓰여있던 방식인거지. 내가 너에게 언급했을 때 대대를 언급했을 때 내가 너무 흥분했다고 주기 위해서 케이스를 남자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흥분했다고 말했을 때 왜냐하면 그가 뭐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를 썼으면 여기 현재를 썼는데 담배 케이스를 얘가 지금도 모으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거지. 왜냐하면 그가 뭐하기 때문에 담배 케이스 수집하기 때문에 죽은 게 흥분된다고 말했을 때 당시 확인해줬죠. 그것이 실제로 시대물량도 확인해줬죠. 그러나 내가 아 돌아오고 다녔구나 잘못 썼네 아까 아틀란타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에게 케이스를 주었을 때 그런 말했죠. 그것이 아름답지만 옆에 있는 게 어디 걸리는 거냐면 아 네 sad라고 말했고 sad라고 말했고 중간에 이게 껴들어간 거거든. 그 원술 기준으로 삽입 평행구조 걸리는 거죠. 다시 아 그가 말했죠.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했죠. 그러나 자세히 봤을 때 말했죠. 그것이 만들었다고 말한 거죠. 1960년대 후반에 만들었다고 말했던 거죠. 명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죠. 얼마나 내가 실망했고 그리고 지금도 실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이것은 실수인데 당신의 부분에서의 실수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 이 리턴이 또 있었구나. 네, 이 케이스를 리터닝하고 있죠. 환불하고 있죠. 뭘 통해? 이길 배송을 통해, 네, 리터닝 할 거래. 그리고 예사 기대하는데, 환불을 가능한 빠른 환불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죠. 그래서, 네, 그래서. 참 얘기 좀 좋네요.